안녕하십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너랑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네 거 내가 내고 내 거 니가 냅시다. 사람아 사람아 돌아앉은 사람아 미운 건 누구이며 고운 건 누구인가. 사람아 사람아 울고 있는 사람아 떠난 건 누구이며 남은 건 누구인가.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되고 기대면 가슴 주는 님이 되어.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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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에 만났으니 정으로 삽시다.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너랑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네 거 내가 내고 내 거 네가 냅시다. 사람아 사람아 돌아앉은 사람아 미운 건 누구이며 고운 건 누구인가. 사람아 사람아 울고 있는 사람아 떠난 건 누구이며 남은 건 누구인가.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되고 기대면 가슴 주는 님이 되어.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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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에 만났으니 정으로 삽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니 콘서트 JS 엔터테인먼트 가요 TV 실시간 생방송 미니 콘서트 MC 가수 정세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뉴욕 맨하튼 멋진 빌딩 숲속에서 김춘매 가수님을 모시고 한 시간 동안 알찬 무대를 꾸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JS 가요 TV 실시간 생방송 1,000명이 넘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들어오셔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꾹 부탁해요. 네, 자 그럼 오늘 초대 가수님이시죠? 김춘매 가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배워도 반갑고 귀여우신 우리 김춘매 가수님.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만나서.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쁜 얼굴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는 김춘매입니다. 뭐 신인 가수 이제 김춘매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부탁 봐달라고 많이 네 오늘 부탁 좀 자,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김춘매 가수님은 애창곡으로 오늘 콘서트를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처음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마포 종점 부탁합니다. 네. 한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하나둘씩 불을 꺼고 기뻐가는 마포종점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나 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 하나 저 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멀리 당인이의 발전소도 잠든 바 저 너도 설고 갈 곳 없는 나도 설다 여의도 비행장에 불빛만 솔솔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긴가한들 무엇 하나 고전이 내리는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주 좋아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라고 합니다. 생방송은 이런 너무 생방송이 매끄러우면 짜고 치는 것 같아서 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약간의 실수가 쫙쫙 보여야 아, 저 사람들 실수했다 이러고 즐거워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종점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마포종점 이 노래가 은방울 자매 누구 노래죠? 은방울 자매. 아, 은방울 자매. 예. 맞죠. 네. 근데 그 두 분이 언젠간에 옥버스를 굴러가듯이 그렇게 예. 잘 부르신다고 예. 하던데 예. 우리 김춘매 가수님은 그보다 예, 한 분이 부르는데 언젠간에 옥버스를 배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지금 오늘 김춘매 가수님과 콘서트를 여는데요. 네. 예, 아쉽게도 오늘은 아직 앨범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지금 한참 작업 중이시요. 네. 작업 예. 중이셔요. 네. 그래서 본인의 애창곡으로 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네, 콘서트를 알찬 무대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춘배 가수님은 노래를 참 좋아하셨다는데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뭐 30대 중반쯤 돼가 좋아했습니다. 아, 고전에는 노래를 영 싫어했습니까? 아니, 싫어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애지에 예. 좋아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한 30대부터 좋아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 노래는 내 거다. 예.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예. 직업으로 예. 30년쯤 30살쯤 좋아해가지고 한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예. 이제부터 좋아한답니다. 예. 직업적으로. 그래서 노래를 내가 소질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언제 때 내가 아 내가 노래를 좀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좀 노래를 좋아하는갑다 이럴 때 그때 한 40대 정도 됐어요. 아 그때 또 살짝 넘어갑니다. 아리랑 고개로 살짝 넘어갑니다. 네 그랬군요. 네, 참 노래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노래는 즐겁지요. 항상 좋은 말씀하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면 내처럼 요렇게 예뻐집니다. 그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김춘배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면은 막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아픔도 없고. 네, 아픔도 없고요. 아픈 줄도 모르고 막 하루하루 넘어갑니다. 아,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픈 줄 모르고 아픈 것도 없고 하루하루 즐겁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달아서 저 좋아하는 노래 네. 자, 다음 준비된 노래가 있습니다. 동숙의 노래 들려주세요. 네. 나도 거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헌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귤수업 논제 저질러놓고 혼혈 끼면서 울어도 때는 나절이 얘는 너저리 힘을 따라가고픈 마음이 끊다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미움 터져주받은 운명이 건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천수 오시는
아주 좋아요. 네, 뜨거운 눈물. 예, 문준환 선배님 노래인 걸. 네. 아주 유명한 노래죠. 네. 네, 그래서 귀한 목소리로 뜨거운 눈물. 네, 우리 김춘매 가수님은요, 앨범 준비를 지금 제작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쯤 발표될까요? 올해 안에 될까요? 아니면 내년 초나? 내년 초쯤. 내년 초쯤. 예. 아 예, 내년 초쯤. 우리 김춘매 가수님께서 정말 기대되는 앨범을 들고 이 자리에 다시 또 올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앨범을 만드는 중에 어떤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해보고 싶으냐고. 동숙의 노래나 뭐 안 그런 비슷한 예. 노래. 네, 네, 네. 네. 사랑 노래죠 일단. 네. 네. 우리 트로트는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빠지면. 안 되죠? 예. 네. 그러면 김춘매 가수님 첫사랑 생각하시나요? 예. 첫사랑 생각나시냐고. 네. 나요? 네. 역시 남자는 첫사랑을 가슴에 묻는다고 평생을 간다는데 그러게요. 우리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잊어버린다는데. 네, 맞아요. 아직도 기억을 하신다? 네, 좀 애하고 있습니다. 좀 애하고 네. 있다. 좀 애하고 있답니다. 첫사랑 기억을 좀 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꼭. 네. 그 남자죠? 네. 첫사랑이 분명 남자랍니다. 남자죠? 네. 네. 혹은 남자면 우리 김춘매 가수님은 어떤 성향의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막 씩씩한 사람 좋아합니다. 아, 남자답게 씩씩한 사람. 네. 카리스마가 좀 있고. 네. 네. 키는 상관없나요? 키는 커야 좋지요. 오, 커야 좋다. 키도 크고 또 다, 기타 등등 예. 다 커야 된다. 아, 예, 뭐, 예. 예. 눈도 크고 예. 코도 크고 예. 입도 크고 큼직큼직하면 좋다. 예, 맞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첫사랑이 아직도 기억을 한다니까 우리가 수독사의 여성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수독사의 여성을 들어볼까요? 조금 눈 수독사에 하는 기쁜데 허넉이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님 절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수덕사에 운다.
백리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염불하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석세에 맺은 사랑 절필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흘러올 적에 아 수덕사에 우기 운다 조금 더 천천히 다치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가수니까 다치면 안 돼요 네. 조심 조심 천천히 네. 네, 내려오세요 네. 네. 귀여우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물 한 잔 드셔도 돼요 네. 지금 긴장을 하셔가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어요 네 노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하시는 이제 직업으로 가수로 길을 들었었는데 가수 말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요? 네네 예, 뭐 신의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신의요 네. 네 혹시 이제 가정에 그 도움도 좀 되고 네 도움도 네. 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또 내가 활동을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뭐니가 또 필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아 MC 가수 정세정 밥 먹으러 갑시다 정세정에게 노래 신청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보실래요? 네. 물 건너간 송아지 축하합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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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때문에 기차 떠난 강이역에서 울어야 하느냐 사랑했으면 그만이지 하얗게 눈물은 왜 흘려 물 건너간 송아지가 애타게 부른다고 애타게 부른다고 돌아오느냐 남자 남자 남자가 여자 때문에 쏟아지는 빗속에서 헤매야 하느냐 저는 왜 남겨 산 넘어간 뻐꾸기가 소리쳐 부른다고 소리쳐 부른다고 다시 오느냐 여자 남자 만나서 사랑할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무지개 꿈을 꾸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픈 상처만 남기고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제 노래 1집 타이틀곡 밥 먹으러 갑시다 밑에 깔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춘매 가수님 덕분에 제 노래 홍보하고 너무 좋아요. 네,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김춘매 가수님 음반이 지금 제작 중이라 하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아마 기획사에서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JS 엔터테인먼트 맞나요? 네. 아,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대표님께 무한의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감사의 말씀과 더 좋은 앨범을 잘 만들어 달라고. 네, 김춘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앨범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잘 들었다. 잘 네.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운대 에너지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더냐 세월은 가고 너적도 가고 난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이전에 내가 온다 물새도 어디로 가고 조각달도 흐르고 바다마저도 잠이 들었나 이 깊은 해운대 나는 가련다 떠나가련다 아픈 마음 많고서 날 눈병했던 정든 동백성 안녕히 잘 이끌어 잠시 쉬고 계시면 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감독님 네. 화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회사에서 JS 엔터테인먼트 가요 TV 부산 총국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6시 토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오후 6시 네. 가만히 예, 예.
네, 국제신문입니다. 국제신문사 사청 웨딩홀입니다. 장소가.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나 한번 그 무대에 선다는 자체가 나 평생에 아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최는 가요TV 부산 총국이고요. 주관은 주 한국예술방송 가요TV입니다. 신청자 모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요, 만 50세에서 80세까지고요. 신청, 총 상금이 1,000,000원입니다. 여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시죠?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이고, 신청 마감일이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중요한 건 창갑인데요. 이번이 아마 1회라서 그런지 너무 저렴해요. 창갑이 35만원에 드레스, 워킹 교육, 메이크업, 헤어 포함입니다. 제공 다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선 일자는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가요TV 방송국으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참가 문의는 가요TV 부산 총국 전화번호 051-633-6317 팩스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폰은 010-9049-0016입니다. 팩스는 051-631-6317 이메일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좀 쉬었습니까 우리 가수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언니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제 동생처럼 귀여우세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막 나와요. 예, 주변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시고, 예, 그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네. 예,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나는 음반이 나오면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가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가수죠? 동숙의 노래 부를 수 있는 문주란 선배님 그런 사람. 아, 네. 되고 싶다. 예, 예. 네. 어우, 소름이 돋는다. 아, 예. 시청자 여러분, 문주란 선배님처럼 그렇게 노래 잘하고, 네, 우아하시고 이쁜 가수로 되고 싶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기서 칠갑산을 우리가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죠. 네. 칠갑산 부탁드립니다. 밤에는 아하 넌네야 해적삼을 험북전 넌다 무슨 사람 거리마나 포기마다 눈물 심누나 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지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마 어린 가슴속을 태웠어. 생방송이에요. 끝까지. 네, 칠갑산 콩밤매는 와, 이 조은파 선생님 곡이거든요. 네. 노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도 열심히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춘매 가수님 뭐 봉사나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방송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네, 했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정도는 많이 한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방송 중에 네. 혹시 내가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남는데 에피소드 같은 거 네. 방송을 준비가 갔는데 의상은 준비가 갔는데 신발을 준비 안 했다든지 네. 또 귀걸이를 안 가져갔다든지 네, 뭐 속눈썹을 안 붙였다든지 이런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하나만 네, 뭐 말씀해 주세요. 네, 붙일지 몰라갖고 한번 실수했습니다. 아니고 네. 실수는 그게 실수가 아니고 네. 내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내가요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겨가지고요 눈곱을 못 붙여가지고요 탁 옆에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네 제가요 눈썹을 안 붙이고 살다 보니까요 참 손단장님하고 참 일 말미기고 있습니다. 아, 그 한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옆에서 네. 네, 서포트해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손단장님이란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여러 명의 가수님들 입으로 제가 지금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늦깎이 이제 뭐 연예인으로 활동하려고 하니까 네. 평소에 뭐 눈썹을 붙인 적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예, 지금 붙인 눈썹 눈이랑 나의 모습이랑 안 붙였을 때의 나의 모습 어때요? 좀 어색하지요. 아, 어색하다. 네. 한 내년에 앨범이 나와서 또 이 자리 왔을 때는 MC님 나 이제 눈썹을 안 붙이면 못 다니겠어요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모신 시간이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약속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천년을 빌려준다면 노래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인들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에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네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정말 새새기처럼 조심히 오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갈수록 긴장이 된다. 아유, 갈수록 긴장이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하면 이번에는 잘해야지 했는데 하고 나면 후회가 남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네. 천년을 빌려준다면 우리 김춘매 가수님은 뭘 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다 헤치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다 헤치고 나가고 싶다. 네. 지금도 잘 헤치고 나왔는데 천년을 빌려준다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헤치고 나가서. 네. 우리가 지금 시간 약속된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춘매 가수님은 노래를 지금 많이 준비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돌약이 돌하고 사랑을 한답니다. 조약돌 사랑 부탁해요. 언제나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번째만째 돌아서나 무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단단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본체 만체 돌아서는 얄미운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외로운 내 가슴에 저약돌을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의 조약돌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조약돌 사랑 이분이 아마 돌아가셨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성함이 박상규 맞죠? 장민 아들이 또 노래하대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조약돌 사랑 좋은 노래만 골라 부르네. 골라 좋은 노래만 골라 잘 부르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네. 마지막 노래 영수증을 써줄 거야도 있고요. 네. 아,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말씀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전합니다. 네. 예, 우리 김춘미 가수님께서 저에게 좀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네. 그랬죠? 네. 네. 저를 이렇게 가수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만들어준 손영주 가수가 있답니다. 손영주 가수님이 계시는데요. 물론 노래를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뭐 행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간다든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본인의 김춘미라는 가수로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JS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이상국 대표님께 항상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만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더 이쁘게 봐달라고 노력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 영수증을 써준대요. 영수증 써줄 거야. 영수증을 써준대. 얼마짜리인지는 몰라. 백지 수표.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영수증을 써줄 거야. 내 사랑은 당신뿐이라고 그렇게 써줄 거야. 어느 날 살며시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에 집 짓고 사는 너 막 사랑에
다다만큼 태산만큼 사랑해. 당신은 내 사랑의 모든 것. 가슴으로 써줄 거야. 사랑한다 써줄 거야. 일편단심 사랑한다고 연수정을 써줄 거야.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당신만을 사랑한다 할 거야. 어느 날 살며시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에 짓지고 사는 너. 만큼 사랑해 바다만큼 태산만큼 사랑해. 당신은 내 모든 것이거든. 온몸으로 써줄 거야. 사랑한다 써줄 거야.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영수증을 써줄 거야. 영수증을 써줄 거야. 네, 영수증 많이 써주세요. 네, 되도록이면 그냥 숫자는 적지 말고 그냥 써주세요. 숫자는 적지 말고 그냥 남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춘배 가수님 모시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콘서트를 열어보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로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잘 해대 왔듯이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미니 콘서트 돌아오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너랑 나다 밥 먹으러 갑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니꺼 내가 내고 내꺼 니가 냅시다. 사람아 사람아 오라는 사람아. 미운 건 누구이며 고운 건 누구인가. 사람아 사람아 울고 있는 사람아. 떠난 건 누구이며 남은 건 누구인가. 부르면 부르면 달려가는 벗이 되고 기대면 가슴 주는 님이 되어.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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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아. 기왕에 만났으니 정으로 삽시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미니콘서트 네, 김순매 미니콘서트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